안녕하세요. 요맘이에요. 데리리어 내려오는 30년 전통 맛집 밥도둑 게장마을의 비법 레시피 그대로 집에서 신선하게 맛볼 수 있는 간장게장 간편식 밥도둑 반게장 소개해 드릴게요. 요맘. 밥도둑 반게장은 1인 가구나 워킹맘 자취하시는 분들에게 딱 알맞게 국내산 암꽃게로 담근 숙성 꽃게 한 마리와 숙성 간장이 한 팩이 함께 들어있어요. 숙성 꽃게는 진공 스킨 포장되어 맛과 식감,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단지에 담겨오는 게장은 배송을 받으면 단지 안에서 간장게장 소스가 넘치거나 새서 냄새도 나고 뚜껑도 잘안 열렸는데 이렇게 간장 소스 파우치 팩에 담겨져 나와 하나도 새지 않고 너무 깔끔하게 배송이 되더라고요. 대용량은 가격도 부담되고 냉장고에서 자리도 많이 차지하는데 따로 번거롭게 소분할 필요도 없이 먹고 싶을 때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간장게장 손질하는 법도 친절하게 적어두셨어요. 와, 숙성된 꽃게 들었는데 벌써 묵직해요. 배에 있는 껍데기를 잘라내고 그 틈으로 게딱지와 몸통 분리해주세요. 게딱지에 신선한 내장이 가득, 어찌나 싱싱한지 비린내 하나가 나지 않아요. 게딱지 안쪽 머리 부분에 모래주머니 뜯어주고, 게 몸통에 붙은 아가미도 가위로 잘라 제거하고,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간장 안에 꽃게가 오래 담겨 있으면 무르고 짜져서 처음 그 맛이 안날 텐데, 따로 소분해 포장돼 있으니 늘 처음과 같은 맛을 느낄 수 있겠어요. 와, 꽃게 주황색 알에 살도 아주 통통하고 실하네요. 간장게장에 올려 먹으면 더 맛있는 청양고추 쫑쫑, 대파도 쫑쫑 썰어 준비하고, 청양고추 대파 고명으로 올려주고, 기장 다시마와 풍미를 더해줄 솔잎과 녹차 여러 가지 재료 넣고, 30년 전통 방식으로 끓여 달인 간장게장 소스도 쏴 뿌려주고, 고소한 참깨, 참기름 두 바퀴 둘러주면 완성이에요. 반찬 몇 개에 하얀 쌀밥만 준비하면 맛집 간장게장 정식 뚝딱이네요. 알꽉 찬 게장 눈으로만 보는데도 침 고여요. 게다가 아주 속살까지 꽉꽉 차 있어요. 게장 소스랑 고추 올려서 밥에 쓱쓱 비벼 한입 먹으면 게살이 진짜 달아요. 탱글하고 짜지도 않고 간장 소스는 감칠맛의 깊은 맛까지 나고 짜지 않으니 너무 맛있네요.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간장게장밥 가득 올려 김까지 함께 싸 먹으니 아주 환상이고요. 게딱지에 내장에 쌀밥 척 올려서 쓱쓱 비벼 먹으면 말해 뭐해요. 그 고소함 말도 못하네요. 밥두 공기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감칠맛에 꽃게향 가득 배인 남은 간장게장 소스는 조림이나 볶음 요리할 때 활용해 보세요. 저는 맛살 잘게 썰어주고, 그리고 냉장고 속 야채 다져준 뒤 맛난 간장게장 소스 넣어 게살볶음밥 만들었어요. 와, 진한 꽃게향에 감칠맛 가득하고 고소하고 든든하니 참 맛있어요. 소스 하나 버릴 게 없네요. 데리리어 내려오는 30년 전통 맛집 밥도둑 게장마을의 비법 레시피 그대로 알꽉 찬 간장 꽃게장 혼자서도 언제라도
간편하고 신선하게 맛볼 수 있는 밥도둑 방게장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없던 입맛 돌아올 거예요.